대구시가 2월 1일 0시 15분부터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개도국 유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가 29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와 초강 여권 발전 계획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29일 기자 설명회를 열어 대구 로페이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2월 1일 0시 15분부터 대구 로페이 할인 판매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 사랑 상품권 대구 로페이를 설 명절 전 발행키로 했습니다.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30만 원,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며 연간 발행 규모는 약 3천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0%가량 감액 편성된 점을 감안해 월 할인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고 조기 판매를 대비해 월 판매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대구로페이는 대구은행 IM샵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록자 중 희망자에 한해 대구은행에서 플라스틱 실물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29일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개도국 유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는 개도국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해 38개국 180명의 새마을개발 전문가와 글로벌 리더를 배출했습니다. 이날 유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에티오피아 출신 폴로사 부투아브라함 학생은 대학원 과정을 거치며 새마을운동 관련 학문과 실무 경험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경험은 인류 공동발전에 기여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국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29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산격청사대강당에서 지방시대와 초강 여권 발전계획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는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 건설, 군공항 후적지 개발 등 미래 50년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또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강 여권 발전계획이 포함되면서 초강 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문화관광 부문, 초강역협력사업 등 20개 핵심 과제를 담은 2024 초강여권 시행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다시도와 지방시대 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설을 맞아 대구시가 대구 경북지역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행사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수성무상화동산에서 열리며 대구 경북지역 과일과 각종 채소류, 농산가공품 등 100여 품목의 농특산물과 축산물을 판매합니다. 특히 지난해 이상기후로 가격이 급등한 제수용 사과와 배 등을 시중가보다 40% 정도 할인해 1일 한정 물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품을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행사를 진행하며 수성랜드 무료 주차권도 제공합니다.